정준하 결혼식에서 무엇보다 화제가 된 건 다름 아닌 입이 쩍 벌어지는 스타 하객들이었습니다. 이휘재 매니저로 연예계에 처음 발을 내디딘 만큼 그 인맥 역시 다양하고도 화려했는데요. 2PM의 찬성과 2AM의 진훈을 비롯한 아이돌부터 원로 배우 김수미까지 그 인맥의 폭 역시 넓었습니다. 잠정은 퇴후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강호동도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. 저 준하 씨 그 초대받고 이렇게 그 결혼식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. 예, 준하 씨 그 오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 책임만큼이나 많은 사랑 이렇게 또 아내분한테 드리시고 준하 씨 닮은 아들 많이 낳으시고 또 아내분 닮은 딸 많이 낳아서 예,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또 평소 정준하를 친오빠처럼 따르던 많은 미녀 스타들도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. 화사한 핫핑크 드레스로 축하드립니다. 화사한 핫핑크 드레스로 아름다운 자태를 뽑는 손담비는 물론 소유진 그리고 화사한 꽃무늬 바지로 멋을 낸 모델 이영진. 단아한 하객 패션을 선보인 방송인 최송현. 새 신부 서지영도 청담동 며느리 룩을 연상케 하는 귀티나는 차림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또 1박 2일의 주요 멤버 이수근, 차태현, 김종민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요. 준하야, 화이팅! JYP의 수장 박진영은 김태호, 손호영과 함께 등장해 특유의 패션 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정준하 씨가 사석에서 항상 그 오늘 부인될 여자친구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축하드려요. 이외에도 김재동, 이동우, 바다, 붐, 정재형, 채연 등 셀 수 없이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정준하의 익히 알려진 인간성과 넓은 인맥을 확인시켜준 화려한 결혼식 현장이었습니다.